둘 다 통곱이에요. 저 신발을 이렇게 통곱밖에 안 신거든요. 6만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좀 뮤트한 색감이 좀 있거든요. 왼쪽에는 800짜리 두 칸짜리를 뒀어요. 수납함들을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게 더 많이들 궁금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에서 산 것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뭘 발라도 어떻게 레이어링을 해도 들뜬다 하시는 분들, 포슬포슬한 밤이 유행인갑서? 키랑 차이점은 얘가 조금. 안녕하세요, 디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에 제가 산 제품들 쫙 보여드리면서 뭐 간단하게 리뷰도 해보고 이런 영상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이번 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매달 해볼 생각이에요. 아니 제가 사실 신상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 옷들도 그렇고 뭘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그냥 진짜 하루 종일 휴대폰 보다가 보이는 거 있으면 다 사.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 그리고 심지어 거의 리뷰하려고 사는 거거든? 근데 리뷰를 안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산 제품들 이렇게 하울 겸 리뷰 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매달 하나씩 해볼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물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름을 짓고 싶거든요. 뭐 예를 들면 1월에 붕등봉산, 2월에 붕등봉산, 3월에 붕등봉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짓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의미있고 그쵸? 이 영상 댓글에다가 제가 어떤 이름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물을 만들어가면 좋을지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 한 분 골라가지고 그분한테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제가 1월에 뭐 샀는지, 1월이 지금 좀 지나긴 했지만 1월에 뭐 샀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뿡!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제 수납장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2024년 정착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제 수납장 수납함 요거를 잠시 보여드렸거든요. 아니 근데 댓글도 그렇고 DM도 그렇고 되게 많은 분들이 수납장 정보를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자면, 일단 그 수납장 그 가구 자체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요. 모어먼트의 베이지 키 높은형 시스템 수납장이에요. 이게 높은형도 있는데 저는 그냥 높은형이 아니고 키 높은형이에요. 그게 더 수납장 자체가 높아요. 저는 그거 두 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오른쪽에는 1200짜리 그러니까 수납함 그 수납장 세 칸 있는 그걸로 뒀고, 왼쪽에는 800짜리 두 칸짜리를 뒀어요. 이게 딱 봤을 때 되게 예쁘고 깔끔한데 근데 또 안에 수납도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가격대가 완전 괜찮아. 10만원대야 하나. 완전 괜찮죠? 그래서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위에 소품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 분위기도 확 바꿀 수 있고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열면 안에 수납함들을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게 더 많이들 궁금해 주셨는데, 그거 제가 진짜 안에 자로 하나하나 다 재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알차게 꽉 차게 이 수납함을 넣을 수 있을까 다 계산해가지고 진짜 여러 개 찾아보고 해가지고 딱 골라서 산 거거든요. 일단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서랍장, 요거는 요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루시아이 제품이고, 그 수납함이 세 칸이 있잖아요. 가운데 칸은 좀 높아가지고 대형으로 세 개를 뒀고요. 그리고 위아래 중형으로 이제 4개씩 뒀어요. 근데 거의 모든 서랍장에 다 금이 가서 왔어요. 제가 좀 여러 개를 샀는데 한 개 빼고 아마 다 금이 갔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가지고 굳이 뭐 반품도 안 하고 교환도 안 하고 그냥 썼어요 저는. 아무튼 좀 그렇게 막 튼튼하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제가 립이랑 섀도우 정리하고 있는 이 정리함은 아마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 쿠팡에서 샀고 네일 정리함이에요. 전 이제 높이 재가지고 아래쪽에는 7단으로 뒀고 위쪽에는 6단짜리로 뒀거든요. 요건 이제 각자 필요한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샀을 때는 분명히 6천 몇백 원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정보를 드리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11,000 몇백 원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6천 몇백 원대를 봤잖아. 그래가지고 11,000 원대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급한 게 아니 이어서 아직은 참고 있고 나중에 가격이 좀 떨어지면 몇 개 더 사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수납함, 이렇게 보면 그냥 막 들어있는 것 같지만 칸마다 뭐 팩이면 팩, 바디워시면 바디워시, 색조면 색조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 담은 거거든요. 사이즈가 아주 딱이죠. 요것도 쿠팡에서 샀고, 가구 팬트리 리빙박스 라지로 된 거 전 6개 묶음으로 샀어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거를 되게 다양하게 찾아봤는데 얘가 크기 대비해서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납함들 샀었고, 그리고 화장품은 좀 많아가지고 신발이랑 옷부터 보여드릴게요. 신발은 이렇게 두 개를 사봤는데 둘 다 통굽이에요. 저는 신발을 이렇게 통굽밖에
신발밖에 안 신거든요. 왜냐면 약간 높은 거를 신어야 키도 커 보이고 비율도 좀 좋아 보이는데 힐은 불편하잖아? 그리고 제가 발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얄쌍한 그런 신발을 신으면 뭔가 좀 뚱뚱해 보이고 발이 자꾸 비틀비틀해 보이는 느낌? 그래가지고 좀 통통한 이런 통굽 신발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특히 요새 이런 흰 색깔 기본 통굽 운동화를 찾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어디를 봐도 다 뭔가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별로 안 깔끔하고. 근데 얘를 딱 발견했는데 얘는 되게 깔끔하게도 생겼는데 오 심지어 가격도 되게 저렴한 거예요. 5만 원대인가? 아, 이 통굽 둘 다 포즈 단체 제품이에요. 같은 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사려고 찾다가 다른 제품도 보자해서 봤는데 얘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한번 둘 다 사본 거예요. 근데 저렴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너무 무거워요. 저 지금 들고 있는데도 진짜 손목이 나갈 것 같거든요. 신발은 가벼워야 오래 신어도 별로 안 힘들잖아요. 얘네는 좀 무거운 것 같아. 아무튼 얘는 신어봤는데 뭐 편한 거는 편하더라고요. 새 신발을 신었는데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얘는 괜찮았어. 얘도 통굽이기도 하고 뭔가 컬러감도 제가 항상 밝은 옷을 입다 보니까 검정 신발보다 약간 이런 신발을 많이 신게 되더라고요. 이런 색깔의 신발. 그래서 잘 신을 것 같아서 샀는데 한 번도 안 신었네요. 제가 최근에 그 통굽 어그 리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진짜 맨날 신고 다녀가지고 이거를 아직 신을 일이 없었네요. 그리고 옷들! 제가 얼마 전에 더 현대에 피팝업 갔다가 막 이렇게 근처를 또 돌아다니는데 세일하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다 홀려가지고 몇 개를 사버렸어요. 먼저 이 핑크 색깔 니트! 요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입었었는데 오! 요것도 꽤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어디더라? 에이카! 에이카 제품이고 요렇게 딱 있는데 그냥 요거 하나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DP된 거 가져왔어요. 할인 되게 많이 때려가지고 샀고 6만 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컬러감이 완전 라이트하진 않고 좀 뮤트한 색감이 좀 있거든요? 여름 뮤트분들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 약간 제 메이크업과 이렇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딱 대봤는데 어머 이거는 사야겠는 거야. 이거 안 사면 생각날 것 같은 거야. 이거 딱 나한테 가져가라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샀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 니트. 요거는 아르켓. 요거는 이렇게 하얀 니트인데 살짝 노란기가 있는 그런 완전 백색까진 아니고 그리고 팔에 이렇게 훌렁훌렁한 약간 물결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었을 때 어저비도 약간 이렇게 뭔가 어깨가 있어 보이게 해주는 요거는 사이즈가 뭐 X 스몰, 스몰, 미디움, 뭐 라지, X 라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는 좀 크게 입고 싶어서 미디움을 했어요. 미디움밖에 안 됐어? 아무튼 저는 좀 박시하게 입고 밑에는 짤막한 바지 해가지고 약간 하이실종 패션으로 이렇게 롱부츠 신고 이렇게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이것도 저랑 참 잘 어울리죠? 심지어 70% 할인했어. 70% 할인해서 부가세 포함 6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요거! 사실 이 세 개 중에 얘가 제일 비싸다? 아니 어쩜 이래? 이 얇고 이 반팔인 게 이게 한 9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전 진짜 이렇게 반팔 니트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지 뭐야? 이거는 시에 제품이고 사실 그 브랜드 들어갔다가 웬 베이비 핑크색 너무너무 색깔이 예쁘고 너무너무 예쁜 그런 반팔 니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 내 거다 이러고 사려고 하는데 어머 옆에 있는 이 하늘색깔 니트 왠지 보이는 거야. 근데 얘는 비싸고 세일도 안 하고 걔는 좀 세일을 하대? 그래서 걔를 사려고 했는데 막상 입어봤더니 걔는 핏이 조금 별로였고 어머 얘를 입었는데 내 거인 거야 얘도. 그래가지고 그냥 사버렸어요. 봄에 그냥 자켓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화장품 보여드리기 전에 이번 달에 산 게 요거는 뭐냐면 뷰앤디에서 샀고요. 이거 SNS에서 광고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 이렇게 V라인 만들어주는 거래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면 완전 V라인이 된대요. 이중턱이 싹 사라진대. 심지어 이거 60일 동안 쓰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사봤어요. 60일 동안 써보려고요. 근데 이게 또 원 플러스 원 하니까 좀 싼 거예요. 아니 나는 한 개만 필요한데 대체 왜 원 플러스 원을 사냐고. 이거는 그냥 뭐 이게 아니고 여기 약간 저주파 같은 이렇게 나와요. 찌릿찌릿. 그리고 코코밥! 이거 율리님이 제작하신 그 프로틴 쉐이크잖아요. 제가 프로틴 쉐이크를 정말 많이 먹거든요. 약간 다이어트 목적도 있고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 그냥 호로록 먹을 수 있어가지고 많이 먹는데 이게 솔직히 제일 맛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이것만 찾게 된다? 자꾸 이게 땡겨. 맨날 똑같이 먹는데 안 질려. 원래는 이 초코코바비를 먹었었는데 얘가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쿠앤크. 근데 초코코바비는 일반적인 그 다른 초코 쉐이크들이랑 그냥 맛있는 초코 쉐이크랑 맛이 비슷했어요. 그냥 딱히 특이할 게 없는. 근데 쿠앤크 맛은 잘 없잖아. 옛날에 그 허벌라이프 그 오레오 막 그때 말고는 제가 쿠앤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요새 나온 것 중에서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이거 먹어보니까 쿠앤크야! 뭔가 쿠키 맛이 별로 안 나고 오레오 사이에 있는 그 크림 있죠? 그 크림이 좀 많고 사이사이 쿠키가 섞여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좀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입맛이 떠오른다? 다른 요런 이제 쉐이크들 중에서는 좀 칼로리도 조금 높은 편이고 프로틴도 약간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쿠팡에서 산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브이라인 리프팅 팩이야. 이거는 하나에 1,000원 정도 거리고 이렇게 막 얼굴 땡겨주는 이런 팩이거든요. 요새 자꾸 이렇게 막 이중턱이 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뭔가 살 때문이라기보다도 탄력이 없어서 이런 느낌? 그래서 자꾸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쪼아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찾는데 아니 다 왜 이렇게 비싸? 하나에 막 3,000, 4,000, 5,000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팡에 쳐봤더니 얘는 하나에 한 1,000원 정도 거리대? 그래가지고 사봤다? 근데 1,000원인 이유가 있었어. 정말 효과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땡겨진 느낌도 안 들고 그냥 얹어진 느낌? 다이소에서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있어서 몇 개 사봤는데 얘는 2,000원짜리거든요. 정다윤님 공구로 산 그게 있었는데 걔랑 이게 진짜 비슷한 느낌이고 솔직히 2,000원도 제 생각에는 한 번 쓰는 건데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은 더 비싸니까 얘가 좀 가성비처럼 느껴지는 얘는 쿠팡에서 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리프팅 팩 같은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다이소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 입 벌림 방지 테이프 이거 써보셨나요? 제가 입을 벌리고 자요. 항상 입을 벌리고 자. 근데 그게 약간 입으로 숨을 쉬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입냄새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입안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안 좋고 그리고 입으로 자꾸 숨을 쉬면 무턱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좀 무턱인가 봐. 제가 예전에는 이 입술 모양 이거를 썼었거든요. 얘는 가운데에 빵꾸가 좀 해놨게 있어. 그래가지고 입으로 약간 픽픽 숨 정도는 쉴 수가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입으로 숨을 안 쉬기 위해서 이기다가 붙이는 건데 입구멍이 있을 필요가 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로 하니까 진짜 코로 숨 쉬는 것 같고 난 얼굴형도 약간 예뻐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 잘 쓰고 있어요. 다만 자고 일어나면 이미 내가 잠결에 떼고 없어. 맨날 등에 붙어 있고 이래. 근데 그래도 몇 시간은 뭐 코로 숨 쉬겠죠 뭐. 그리고 요거 아이 마스크 이거 그 스팀 마스크라고 하나? 눈에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얹고 자는 거 있잖아요. 요새 눈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렌즈를 끼면 진짜 눈이 막 팅팅 붓고 너무 따갑고 그냥 눈이 무거워 맨날. 그래가지고 잘 때 요거를 하고 자면 좀 눈이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찾아봤는데 쿠팡에서 요게 좀 제일 저렴한 것 같아가지고 사봤어요. 이런 일회용 스팀 마스크가 아주 뜨겁진 않거든요. 막 엄청 뜨끈뜨끈한 걸 기대하시면 좀 실망하실 수 있으나 진짜 확실히 다음날 눈 컨디션은 좋게 해주는 정도로 미묘하게 미미하게 따뜻해져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커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약간 눈뽕을 맞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약간의 암막 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좋더라고요. 근데 얘도 뭐 자고 일어나면 이미 내 눈에 없지 뭐. 그리고 쿠팡에서 산 거 요거 실리콘 브러쉬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 요새 또 약간 유행인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써보니까 매트한 립을 이걸로 이렇게 펼쳐 바르는 거는 좀 별로였어. 근데 우리 글로우 립, 글로우 립도 이제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뭔가 서늘하게도 좀 그렇고 입술로 음파음파 뭔가 선이 남고 이러는데 그럴 때 쓰기 괜찮더라고. 그리고 얘는 한번 쓰고 나면 그냥 물티슈로 송 닦으면 그냥 세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편했어. 어머 지금 더러웠네. 부끄러워라. 이 실리콘 덩어리가 무슨 8,000원, 9,000원 이렇게나 하나 싶지만 하나 있으면 꽤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가닥 속눈썹. 제가 요새 항상 가닥 속눈썹을 한 3, 4개씩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맨날 붙이다 보니까 이게 가성비도 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쿠팡에다가 가닥 속눈썹 이렇게 쳐봤는데 어머 얘가 너무 싼 거야. 200개가 들었는데 1 플러스 1 해가지고 10,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별로면 어떡하지 하고 샀는데 괜찮더라고. 내가 항상 쓰던 12mm 가닥 속눈썹 다른 것들이랑 다 비슷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렴한 거 하나 샀다가 얘를 하나 쪽집게로 뗄 때마다 자꾸 가닥이 막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200가닥이 있으면 뭐해. 내가 못 쓰는 게 한 100가닥인데. 그래서 아 싼 걸 사면 역시나 비지떡인 것인가 했는데 얘는 싼데 그런 현상도 없고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에서 산 것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우티. 왜냐면 제가 지금 먹고 있거든요. 요새 얼굴이 잘 부어. 그래가지고 좀 붓기 빼는 뭔가 없나 했는데 여우티 뭔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죠.
하,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그냥 한포 이렇게 딱 넣어서 우려 먹으면 되는데 이 맛은 그냥 보리차 맛? 약간 팥 향도 나는 것 같고 뭐 맛으로 먹는 거는 전 잘 모르겠고요. 부피가 그렇게 잘 빠지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있답니다. 근데 티백이 낱개 포장이 아니고 요 안에 10개씩이 들었어. 그리고 우리 가족 락더 빛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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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우리 가족 락더 빛 착착 락커피. 요거는 맛있어요. 지난번에 올영 페스트 갔다가 이게 몇 개 들은 거 이벤트로 받았는데 오 맛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먹으니까 다음날 내가 진짜 화장실 좀 잘 가는 것 같은 거야. 제가 진짜 진짜 화장실 안 가거든요. 진짜 한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유산균을 먹어도 잘 안 가요. 심지어 저는 디푸른 그거를 먹어도 화장실 안 간다니까. 이걸 먹었는데 가는 것 같아가지고 사봤는데 안 가던데? 뭔가 며칠 가는 효과가 있는데 제가 며칠 먹으면서 내성이 생겨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요거랑 제가 메타그린이랑 같이 먹었을 때 화장실 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뭐 이것도 안 먹는 것보단 낫겠죠.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유산균 너무 제가 효과를 본 게 없다 보니까 요걸 한번 사봤어요. 둔감한 장. 나를 위한. 내 장을 위한 유산균이 아닌가. 이러고 얘는 근데 좀 비쌌어. 이 한 통에 31분이거든요. 근데 2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단 말이지. 또 세안 언니가 그 이거 예민한 장을 먹는데 그게 효과가 너무 좋았다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둔감한 장이니까 이 둔감한 장용을 사봤죠. 근데 저는 이거 먹어도 화장실을 잘 가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화장실을 안 갈 거 맛이 있고 저렴한 걸로 먹자 해가지고 저걸 또 산 거죠. 그리고 라네즈 크림 스킨. 제가 악건성이잖아요 피부가. 그래가지고 뭘 발라도 진짜 겨울이면 다 뜨고 이러는데 이게 막 진짜 건성분들한테 거의 뭐 광명템 수준으로 다들 이걸 추천을 하시길래 제가 드디어 한번 사봤어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리필이고요. 본품은 잠시 딴 데 있나 봐요.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이거 쓰고부터 화장이 뜬 적이 없어. 오히려 나한테 유분이 나오더라니까. 제가 워낙 악건성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도 한 네다섯 번 레이어링을 해서 바르거든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들떠. 나같이 진짜 뭘 발라도 어떻게 레이어링을 해도 들뜬다 하시는 분들 이걸 한 네다섯 번 레이어링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바르고 화장을 해보세요. 난리 나. 진짜 피부에 진짜 광채가 남다니까. 그리고 향제품들. 요거는 에이딕트 솔리드 퍼퓸이고 네이키드 머스크예요. 이게 제가 원래 썼었는데 이 향을 약간 나의 시그니처 향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근데 그걸 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새 걸 한번 사봤어요. 향 지속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뭐 퍼퓸 핸드크림에 비하면 당연히 길고 단점은 이걸 한번 열잖아? 그러면 진짜 계속 나온다. 끝도 없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푹 짜고 빨리 뚜껑을 푹 닫아야 돼. 그게 좀 아쉬운 점. 또 다른 향 제품. 아 제가 이 헉슬리 핸드크림 모로칸 가드너 요거 진짜 향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추천템으로도 보여드렸었잖아요. 완전 생장미야. 이 향이 너무 좋은데 향수도 있더라고. 그래서 향수를 사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네. 당황스럽지 뭐야. 향수도 같은 향일지 뿌려보겠습니다. 같은 향이긴 한데 훨씬 파우더리한 느낌이야. 좀 텁텁한 느낌이에요. 조금은 안타깝지만 나 텁텁한 거 안 좋아하거든. 그래도 이 향 자체는 너무 좋다. 싱그러운 생장미향. 아 그리고 요것도 샀어요. 요거는 쿠션 여기에다가 붙이는 향균 패치? 왜냐면 우리가 퍼프를 이렇게 계속 얼굴에 쓰고 안 씻고 막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겠어. 그래가지고 쿠션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진짜 세균 한 몇 마리 정도는 막아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과자들. 냠냠. 이거 진짜 맛있겠지 않아요? 팝콘인데 Dirty Choco Popcorn. 이거 너무 어머 아우 베이커리 건데 440칼로리다 이거. 아니 진짜 이게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오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다 그쵸? 먹어봐야겠다. 그냥 뭐 팝콘에 초코 파우더 뿌린 거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내 스타일은 아닌걸? 그리고 요거 빨미가래. 요것도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지금 한번 먹어볼까? 오 생각보다 두꺼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코가 짜구로 초콜릿 맛이 나요. 그리고 로아커. 로아커를 또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기대하고 먹어봤는데 요거 하나 먹어봤어. 근데 이게 약간 화이트 초콜릿 맛이 날 줄 알았는데 화이트 초콜릿이 아닌가 보네. 화이트 초콜릿 말이 없지 색깔은 화이트인데. 아무튼 이거 그냥 크런치 맛이었어요. 크런키.
크런키가 좀 더 저렴하지 않나요? 행사할 때는 먹을만 하지만 평소에는 크런키를 먹자.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 아닌 화장품 바로 바이에콤 비비크림. 이것도 제가 1+1이 훨씬 하나당 가격이 저렴하길래 두 개를 샀거든요. 하지만 제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이거는 쇼츠로 리뷰를 남겼으니까 거기서 리뷰를 봐주시고. 아, 이것도 그 선물 드리는 분한테 한번 드릴게요. 이거 버리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잘 안 맞지만 맞으실 수 있잖아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써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보내드릴게요. 뭐 이달의 봉돈봉선 뭐 이런 거 네이밍 댓글 달아주세요. 아, 제가 쓰던 거 준다는 게 아니고 새 거 드린다는 거예요. 아시죠? 전 좀 코 옆이 약간 들뜨고 섞어 발랐을 때 그렇게 광채가 많이 안 나서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사봤어요. AOU 보슬밤. 그 휘도 푸딩팥이 나왔는데 AOU도 이렇게 보슬밤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포슬포슬한 밤이 유행인가 없어? 휘랑 차이점은 얘가 조금 더 약간 유분감이 있는 느낌? 약간 미끈한 느낌이 좀 있고 얘네는 좀 아쉬운 점이 컬러감이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컬러감이 없어. 저는 약간 이런 매트한 제형은 거의 베이스립으로만 바르거든요. 근데 베이스립 컬러가 하나도 없더라고. 쿨톤 컬러는 요 두 개가 있었는데 그나마 연한 컬러도 요렇게. 그리고 좀 탁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진한 컬러는 요렇게. 그래서 얘는 그나마 베이스로 갈 수 있긴 한데 베이스 치고는 좀 진하고 얘는 포인트 립으로 하기 좋은데 저는 포인트 립을 이렇게 포슬포슬한 거 잘 안 써요. 그래서 얘는 블러셔로 쓰기에도 조금 애매하달까? 펼치면 요런 색감이에요. 아! 요거 오아드? 오아드 립티크. 요게 립 타투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나가지고 음파해가지고 떼내면 그 컬러감이 이제 24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그런 립 타투인데 이것도 제가 쇼츠 영상 찍었거든요. 거기서 자세한 리뷰를 봐주세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제 기대에 살짝 못 미친 느낌? 근데 괜찮아. 내가 기대를 너무 해서 그렇지. 자! 끝이에요. 저 좀 많이 샀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텐데 일단은 뭐 보여드릴 만한 거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봤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산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뭐 산지 안 궁금하셨는데 괜히 들어왔다가 지갑만 털리신 건가요, 혹시? 하긴 근데 뭐 지갑을 털었다기엔 내가 좀 별로 안 좋은 리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솔직하게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언제나 추천템을 올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 말씀드렸던 그 이 컨텐츠의 이름이 뭐 괜찮은 거 떠오르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10시에 올라온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었습니다. 안녕! 이런 거 한번 찍고 나면 방이 얼마나 엉망이가 되는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난리 난리! 난리 폭탄 폭탄! 폭탄 폭탄! 폭탄! 정리하는 게 참으로 힘이 들 예정이에요.